제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속 내용 중에, 목사님, 그 자리에 늘 그대로 계셔 주세요. 그런 내용이 꽤 많습니다. 처음에는 좀 속상했어요. 왜 그냥 계속 그대로 있으라고 하나. 목사님, 좀더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충만하세요.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왜 그대로 있어만 달라고 하나? 어떻게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하나? 더 사람이 진보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냥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할수록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구나. 목사님, 더안 나아져도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라도만 좀 있어주세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이제 이 정금 같은 신앙, 금보다도 더 귀한 신앙,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는데 2016년 성령 집회로서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송구영신 집회, 연속 집회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로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 이게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연단을 거친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분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이렇게 설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집회 그때 왔던 그 집사님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다 같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목사인 저도 또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와서 기도했던 우리 모두가 다그 자리에 같이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나는 틀림없이 설수 있을 거야.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한번 그런 장담했다가 크게 실족한 고백을 지난 시편 30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 30편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편히 지날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편안할 때 나는 영원히 굳게 서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그랬던 거지. 하나님이 한번 얼굴을 돌리시고 나니까 그만 극한 두려움에 빠져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로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도 믿음 잘 지킬 거야. 내가 실족할 리는 없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실족했는지 지금 알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사람인지, 무너진 사람인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무너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용서를 받으면서도 나는 용서를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쪼개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힘이 없어졌다는, 기도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잘안 돼요. 이렇게 성령 집회에 나오는 이런 몸부림은 있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은밀한 죄에 혈기에 나도 모르게 자꾸 무너져요.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왜 그러냐? 주님 앞에 서도록.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지간 사람은 그만 다리에 힘이 다 풀려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어디 숨을 데가 없나 그렇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가 제사장으로 참 경건했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그런 참 신실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왕이 죽고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뵈요. 그리고는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럴 수 있을,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드러내시면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성령의 감동하심만 느끼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조절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고 그냥 그 자리에 계셔주세요. 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요구인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사람, 뭐 물론이고 자유한 사람, 우리가 다 지금 자유하죠. 누구 종도 아니고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다 우리 하나님 그 영화로운 그날 다 숨어서 차라리 내 위에 산과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하나님과 나를 좀 이렇게 가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믿었으니 당연히 그저 주님 앞에 서겠지.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전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저 세상도 적당하게 즐기고 이렇게 살면서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시리즈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이유가, 그 열쇠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절에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량을 썼어요. 이 정도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그냥 한 줄만, 성경에 내가 성경에 한 줄만 써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량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가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어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을, 수 없는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먹먹해요. 아, 사도 바울 정도쯤 됐으면 이제 뭐 모든 걸 다 알고 비밀도 알고 복음도 완전히 알고 그가 성경도 썼고 그 많은 교회도 세웠고 그분에게 뭐가 뭐 모질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때때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이만큼 했으면. 아, 이제는 그동안에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벌써 뭐 한 30년 전부터 설교를 했으니 뭐 옛날 설교했던 거 앞으로 남은 시간 이렇게 좀 돌려 써도 뭐 누가 알겠어요. 누가 20년 전 설교를 했는지 어땠는지. 아, 좀 그렇게 좀 설렁설렁 그저 정말 중요한 메시지 몇 개 설교 가지고 그렇게 남은 기간 좀 여유롭게 좀 지내고 만날 사람도 만나고 좀 즐기기도 즐기고 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철없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바로 그러니까 서 있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계속 앞으로 붙잡으려고 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유기성 목사가 변하지 않고 똑같네, 전에나 지금이나 한결같으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러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네, 요 자리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네, 뭐 더 나갈 것도 없고, 그 순간에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했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옛날 같지 않아. 참 희한한 논리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는 똑같다고 보여요. 아, 저분은 한결같아. 저분은 믿음이 늘 정말 좋아. 저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시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나아감이 없어요. 그냥 진짜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딴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변했네. 옛날 그분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그분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오직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읽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날마다라는 게 있는지 자체를. 그런데 점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이제는 좀 십자가 그만 지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 그동안에 졌으면 됐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제는, 이제는 좀 십자가 지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미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지금 그대로 내 십자가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있나? 그건 계속 확인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계속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더 이상 십자가 지기 싫어. 이젠 지긋지긋해. 하나님, 이젠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벌써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이 연말이 되면 듭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나.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계속 변화의 연속입니다. 몇 년째 그래요. 2016년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연초에는요 이렇게 연말을 맞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누가 상상하셨겠어요? 올 2016년 정월에 1월 첫째 주일에 올 연말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우리 나라의 시국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변화를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2017년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네. 어차피 그런 때는 안 와요. 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어차피 그런 때가 안 오니까 그런 생각 이제 십자가에 못 받고 주여 차라리 제가 더 달려가겠습니다. 변화를 아예 기대해요. 변화될 것을 아예 예측해요. 그죠? 그래서 자세를 바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내가 순발력 있게 따라가야지. 주님 따라가는 것도 억지로 끌려가는 건 비참해요. 거의 개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가는, 이왕 가는 거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몰라서 여기까지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너무 어려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것밖에 못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어린 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그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요. 어린애이기 때문에 어린애 정도의 은혜밖에 못 받는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무를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그렇게 준비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건 당연한 욕망이잖아요. 이 거룩한 열망, 욕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 어린애 같은 믿음에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날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13절 중반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 우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 내가 뭘 잘못한 거,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실패, 그건 하나님이 내 앞을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경험을 주신 것이지, 나를 그것 때문에 마음을 묶고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실패 다 잊어버리고, 실패보다도 더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 뭔가 좀 제대로 잘 했던 거, 역시 이것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한때의 부흥의 경험을, 그게 너무 좋아서 그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건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여기 안주하면 안 된다. 선한 목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무슨 이유인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알아야 하지만 우리만 이런 은혜를 받는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위기예요. 또 이건 정말 위기예요. 이 예배당이 완공되지 않는 큰 굴 같은 그 시절,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 하면 그 자체가 그냥 눈물이고 마음의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당장 필요하고, 이 심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완공하게 해주시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성공에도 매이지 말고 실패에도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앞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앞에 준비해 두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지난 날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혀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움직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성일기도 이렇게 써보니까 변화가 계속 있었어요. 처음에는 24시간 그냥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겠다. 워낙 주님 안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아, 주님 늘 생각하고 사는 것만 되어도 예수 제대로 믿겠다, 이런 뜻으로 영서일기 썼어요. 그런데 영서일기가 보다면 순종일기로 바뀌었어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제는 순종하라. 그래서 이제 영성일기가 순종일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하나님에게 또 방향을 바꾸세요. 두려워요? 여기도 못 돌아가겠는데 지금 또 바꾼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전도일기를 쓰면 어떨까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걸 일기 속에다가 계속 쓰자.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나네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일기 속에 우리 쓰자.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언젠가 그분이 교회에 전도받아서 왔을 때 그때 그 일기를 보여주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겠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도 못할 때 누군가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 그 부산의 일기를 진짜 들여다보니까 나를 위해서 벌써 1년 전에 기도하고 있었고 6개월 전에 기도하고 있었고 한 달 전에 기도하고 있었고 이런 문제를 기도했고 저런 문제를 기도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고 내가 여기 왔구나.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전도의 결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 이제부터 전도일기를 쓰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이제는 더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영혼이 안타까움으로 왔다면 그 일기에 반영하는 거죠. 그죠? 기도 일기도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개인도 교회도 똑같아요. 미리 쓰는 영성일기 이렇게 써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루를 미리 주님과 의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하루를 3일이나 4일 목만큼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미리 영성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기를 미리 아침에 쓰는 거예요. 아침 시간, 첫 시간부터 밤에 잘 때까지 30분 단위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뭐 하지요? 이 시간에는 뭐 할까요? 해서 미리 일기를 이렇게 쭉 써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보면요. 짜투리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보면 준비 없이 시간을 맞이하니까 그 시간에 뭐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시간 다 지나가요. 엉뚱한 뉴스 보다가 쓸데없는 농담 나누다가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네. 이거 뭐 오늘 뭐 하다가 지나갔지?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미리 쓰는 영성일기 이렇게 써보면 그러면 하루가 평소에 3, 4일 몫을 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2017년 연말 꼭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주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의논하는 주님으로부터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이 14절에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부름의 상.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 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부름의 상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영록 목사님이 그 팀하스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해 존재한다. 회사 사명을 그렇게 정했다는 우리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해 존재한다.
요즘에 회사들이요 다 이런 식으로 사명선언문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그 사명선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회사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선언문. 나는 왜 사나? 하나님이 나는 도대체 왜 살게 하시나? 여러분의 인생 사명선언문 가지고 계세요? 없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거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가 원했던 것은 주님을 더 알기 원했어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명선언문은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거였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어요. 저는 왜 사나? 나는 도대체 왜 사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오늘은 제대로 살았나? 그 뭐 보고 알죠? 저의 사명선언문, 부름의 상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름이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름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거 찾는 게 어려우시다면 제 거 빌려드릴게요. 네, 컨닝하세요. 네, 저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거의 정답일 거예요. 컨닝하긴 했지만 거의 정답일 겁니다. 아, 두고두고 아 맞아 그게 내 사명이었어.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실제로 제가 살아보면서 아 내가 왜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나? 왜 나는 이것을 20대 때, 오히려 10대 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처음 전도사 때 왜 내가 그때 몰랐을까? 그게 두고두고 원통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언가 사도 바울을 자꾸 붙잡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이렇게 다리 붙들고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무슨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고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쓸 때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죄지요, 죄. 죄의 무서운 것을 진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물은 죄예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자세로 죄를 다뤄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그가 아주 젊은 시절 그가 천체에 대하여 깊이 연구에 몰두하느라고 며칠 동안 몇 주간을 그렇게 촛불을 켜놓고 그때는 뭐 전등이 없었을 때니까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연구에 몰두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려고 그가 일어나서 방을 나가는데 그 옆에 개 늘 애견으로 이렇게 기르던 개가 옆에서 늘 책상 옆에 있다가 주인이 일어나서 나가니까 그 개도 따라 일어나서 나오다가 그만 책상을 개가 턱 건드렸어요. 책상 위에 있던 촛불이 넘어졌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그렇게 연구에 몰두하면서 메모하고 그리고 깊이 빠져들면서 뭔가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정리했던 것들이 그냥 그 촛불에 확 불이 탄 거죠. 뉴턴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화급히 그냥 불은 껐지만 이미 그렇게 몇 주간 동안 그렇게 깨달아지고 발견했던 이 많은 메모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개는 계속 꼬리를 흔들고요. 자기가 뭐 했는지를 몰라. 네. 지금 주인이 어떤 심정인지를 몰라. 그 아이작 뉴턴이 그 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개를, 그죠? 모르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너는 알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 개를 쓰다듬어 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를 보면 그러세요. 너는 지금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거야. 모르니까 이렇게 꼬리 흔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도 모르죠. 네,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참 어이없어서 받아주는 어이. 이건 정말 중요해요. 죄가 정녕 죽을 것이라. 육신을 따라 살면 정녕 죽을 것이라. 여러분이 이 경각심이 있어야 주님을 매달려서 붙잡게 됩니다.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또 하나, 죄도 우리를 묶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한 가족들일 때가 있어요.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영성일기 사역도 시작하고 컬럼도 쓰지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로부터 어떤 때는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잘 이해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힘든 건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면 뭐 그렇겠거니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도 각오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다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라 오해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롱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 번의 어떤 실수가 무자비한 공격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모세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더니 자기들을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하여 인도해 주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었을 때가 있었더니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견디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거든요. 영적인 방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다. 이런 일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 아, 그랬다고 그랬지. 물론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지만 그때마다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성일기 쓰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분발해야 돼요.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성일기를 썼지만
영설기를 썼다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꼭 100% 같은 건 아니에요. 영설기도 얼마든지 형식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영설기 쓰면서 별의별 나쁜 짓 할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은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했던 거죠.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여기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 더 나아가게 하세요. 저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라고 제가 스스로 느껴요. 사람을 보는 것도 문제를 보는 것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일어난 변화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주님은 펄쩍 뛰시는 것 같아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이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가 시작에도 불구한데.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내가 여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게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안주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가는 심정으로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찬송을 부르시고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좋겠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마지막 통성기도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